안녕하세요, 선혜입니다. 오늘은 요기워치 지바냥 고양이 지바냥을 조립해 볼 거예요. 프라모델 이렇게 그러니까 그 피규어라 해야 되나? 일단 한번 조립해 볼게요. 일단은 열어볼까요? 여니까 오 이렇게 스티커 지바냥 스티커랑 뭐 머리 막 이렇게 오 얼굴이다 얼굴. 와 이거 약간 좀 그거 같다. 똥같이 생겼다. 그리고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일단은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가 이렇게 돼 있네. 일단은 다 뜯어볼까요? 일단 설명서 지바냥을 만들어 보자.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는 조립 방법. 파츠를 찾는 방법. 오케이.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서. 일단 다 뜯을게요. 비닐. 일단 머리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게 4번, 그 다음에 이게 1번. 이거를 여기다가 꼽으면 되는 거. 뭐 이렇게 꽂고 여기다가 이제 이 머리를 여기에 맞춰서 이 구멍에 맞춰서 꼽으면 되는 것 같은 느낌? 맞아. 됐다. 오 됐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얼굴을 넣으면 되겠다. 오 됐다. 얼굴 완성. 이제 몸을 만들어 볼게요. 몸은 일단 여기에 이거를 꽂고 이거 똑같이 꽂는 건가? 이렇게 꽂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꽂았어.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아닌데? 맞는데? 이렇게 꼽으라는데? 됐다. 몸이다. 와! 됐다. 여기에 이것도 안 했다. 이것도 박아주면? 오! 됐다. 와! 구슬!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는 이 다리랑, 이렇게 해주면 됐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조립해야지. 팔부터 일단은 이제 여기에다가 팔을 붙이자. 이거 세게 해도 되구나. 꼽으면 돼서. 팔 반대로 한 거 아니야? 어잉? 안 돼! 이상해! 뒤로 가는 게 맞네. 그러면은, 이렇게. 안 돼! 몸도 막 움직여,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꽂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꽂고, 왕! 됐다. 이렇게 하고 나서 몸을 긴 부분이 오른쪽 가게 이렇게 이거를 꼽으면 와 몸이 완전 귀여워. 거기 안돼 떨어뜨렸어 지바냥씨 냥냥냥냥. 이거를 이제 머리에 꼽으면 이렇게 귀여워 냥냥냥냥. 고기도 움직인다. 이렇게 하고 꼬리도 해줘야 되는데 꼬리 뗄게요. 꼬리 안 뗐다. 이제 여기에 이거를 이렇게. 안 꼽아줘. 안 꼽아줘.
쌀깍 소리가 나야 된다고 하는데? 잠시만. 쌀깍 소리가 안 나는데? 이렇게 꼽혔어. 여기다가 이거를, 아하!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합체하고 해도 되나? 이거랑 똑같지? 일단은, 이렇게 여기를, 이게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꽂고, 꼽았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꼽아주면, 왕! 아, 무거워서 너무, 아, 맞다. 이거 안 해서 그렇지? 왕, 이렇게 하고. 이것도? 으! 으! 왜 안 돼? 왜 안 돼? 잘 세게 안 돼. 됐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여기다가 꼽으면? 와, 지하! 이거 봐! 왜 머리도 움직여!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꼽는 거지 이거는? 아, 꼬리에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는? 아, 1번이 필요하고 1번 했는데 이거를 꼬리에 맞춰서 꼽는 게 맞는데. 아, 이렇게. 아, 오케이. 꼬리 모양이구나. 꼬리에 맞춰서 됐다. 와, 됐다. 이렇게 하고, 이건 뭐지? 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뭐야? 아,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손. 어, 그럼 나 손 이거 말고 이거. 아, 이건 싸울 때 포즈구나. 그러면 난 귀여운 상태로 먼저 할래. 귀여운 상태로 먼저. 이제 얼굴 붙여봐야지. 스티커. 스티커 한번 붙여보자. 여기 스티커 있는데. 일단은 귀여운 얼굴. 이거부터, 어? 이거 할까? 이거 무슨 표정부터 붙이지? 일단 귀부터 붙일까요? 귀부터 스티커 떼서 여기에. 안 돼! 떨어지지 마. 여기다가 이쁘게. 됐다. 여기도 이쁘게 붙였어. 와! 오호! 됐다. 이렇게 하고, 여기. 얼굴 뭐하지? 이 표정 붙일까? 아니, 기본 얼굴부터 붙일까? 울고 있는 표정 아니야? 뭔가 울고 있는 표정 같아. 아, 눈이 올라갔어. 됐다. 됐다. 귀여워. 이렇게 하고 이거 코 완전 섬세하게 붙여야 돼. 코도. 아, 코도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입도 붙이고요. 입도 이렇게. 아, 손톱이 없어서 안 돼. 손톱이 없어서 조금 힘들구만. 됐다. 이렇게 됐다. 귀여워. 그리고 23번에 23번
이거는 팔을 붙일 거예요. 여기 이 맞춰서 와 정확히 붙였어. 그리고 여기도 정확히 아 이렇게 붙여야 되구나. 이렇게 이렇게 됐다. 아 완성돼 가고 있어. 귀엽게 나 25 26 25 26 25 어딨지? 아 여기 있다. 25 26은 여기 8 이건 됐다. 그리고 여기도 뭔가 잘못 붙였나? 맞는데? 어? 이거 이렇게 맞아. 조금 더 앞으로? 오잉? 나 그거 어떻게 붙였어? 모르겠다. 이렇게 붙여버려.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붙일 거 있나? 28번 28번 뒤에를 보자. 아닌데? 이게 스티커인데? 없다. 이제 새로운 것들 할 거야. 이 새로운 얼굴들도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일단 이 얼굴은 이거지. 이거를 붙이고 그다음에 코도 붙이고 그다음에 눈. 눈은 이거? 맞춰서 붙였다. 이것도 이렇게 이쁘게 선 맞춰서 붙였다. 그냥 바꿔버릴까? 얼굴을 바꾸려면 이걸 누르면 오! 얼굴이 바뀐대. 좋은데? 이렇게 하고 됐어. 팔도 빼야지. 다른 팔. 다른 팔 이걸로 이것도 스티커 붙여줘야 돼. 이거는 23 23 했는데? 아 24 이렇게 됐다.
자랑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 안 돼, 괜찮아. 이렇게, 이것도. 어, 붙어버린 거 아니겠지? 아, 다행이다. 여기도, 이렇게. 땅 여기 붙여주고 책 책도 만들어줄 거야. 이거를 떼서 안에가 야한 잡지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야한 잡지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야한 사진집이잖아. 이렇게. 됐다. 이래서 책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려면 왜 안 돼? 뭐란 말이야? 봐! 안 봐? 얼굴이 화났구만. 안 보는, 안 보려나 봐. 얼굴 표정을 바꿔줘야겠어. 이걸로 해줄까? 이 표정으로 해줘야지. 눈 개웃기네. 눈 봐, 이게 뭐야. 나 이거 눈 안 할래, 이상해. 눈이 이상해. 인원 말고, 인원 할래. 웃고 있는 표정이다. 좀 더 위로 해야 되나? 아니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를 좀 맞춰서 여기다가 됐다! 이렇게 하고 안 돼! 입도 됐다. 아, 이빨 귀여워. 코. 됐다. 잡지 보는 거 어떻게 했지? 아, 이걸로 하나 보다. 이빨로 하나 봐. 여기 구멍이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여기 책 꼽아서. 아, 꼬리 떨어졌음. 꼬리 고정이 안 돼, 이상하게. 난 왜 안 되지? 꼬리, 다시. 딱 소리가 안 나요. 꽉 안 했나? 어, 금방 났다, 소리. 이렇게. 어, 됐다. 이제 아, 여기 꽂는 거네. 아, 와, 이게 뭐야? 야한 잡지 보는 집안양이다. 야한 잡지 본대요. 여기에 없는 거지만 내가 한번 꾸며볼까? 볼도? 볼도 한번 꾸며봐. 여기에 이렇게 볼도
이렇게 귀엽게 됐다. 됐다. 아니 28번은 뭐지? 28번 어디다 쓰는 걸까? 이게 뭘까? 이게 뭔지 아직 감이 안 잡혔어. 뭐지? 모르겠다. 28번 옵종 감이 안 잡혀. 그래도 뭐 난 이게 만족해. 이 피규어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 얼굴보다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왕 냥냥냥냥 냥냥냥냥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오! 어, 맞다. 이거는 얼굴이나 이런 거 꼽아서 할 수 있다는데? 꼽아 놓을까? 아, 이렇게 보관하기 얼굴. 얼굴 보관할 수 있어. 오, 좋다. 얼굴 보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하고 이거는 어디다 꼽는 거지? 어, 뭐야, 이거 안 떼졌네. 아, 떨어뜨렸어. 아, 다시 꼽아야 돼. 이거 이렇게 꼽고 이것도 이렇게 꼽고 팔 여기다가 꼽는 걸 대고 팔, 아 이상한데? 팔 여기다가 꼽고. 야 이상해, 괴물 같아. 어? 뭐야, 나 다 보관 다 됐네? 책도 보관할 수 있대요. 오, 책은 여기다가 꼽아서 할 수 있대, 보관. 와. 귀여워. 얘 애기 같은데, 애기 여기에 왔지? 환합장! 저번에 미소 오빠랑 삼촌 오빠가 뽑아준 요괴의 워치 로봇냥도 있거든요? 이렇게 셋이서 친구. 귀여워. 이렇게 로게 워치래. 요괴의 워치 집안냥 조립을 해봤습니다. 안녕! 냥냥냥냥냥냥!